보헤미안 랩소디 몇 분짜리게 해요? 6분인데요. 보랩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길어서 라디오에서 안 틀어줄 거다, 듣는 사람들도 지겨워할 거다 라고 반대했었다죠. 물론 보랩은 흥했지만 보통 대중가요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노래 길이가 예전보다 더 짧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매체 퍼치가 빌보드 핫100 차트의 노래 길이 평균을 냈더니 3분 50초에서 3분 30초로 5년 새 20초나 짧아졌다고 해요.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이라서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기가 쉽죠.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건너뛰기도 편해져서 음악이 사람들에게 선택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30초 이상 재생해야 한 번 스트리밍했다고 보는데요. 듣는 사람을 30초 동안 붙잡아두기 위해서 초반부터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자연스럽게 노래 길이가 짧아졌다고도 해요. 노래 길이와 상관없이 곡당 지불되는 저작권료 정책도 이런 변화에 한몫했다는데요. 긴 곡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짧은 곡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5분짜리 곡이나 2분짜리 곡이나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듣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노래 길이, 앞으로도 더 짧아질까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기 못해! 하는 얼죽아분들 있죠? 작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음료,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답니다. 이디야 커피가 작년 매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는 역대 최고로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많았대요. 자, 이번에 퀴즈! 서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는 뭘까요? 바로 라떼입니다. 서울엔 사무실이 많고 바쁜 업무 사이에 공복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일 거라네요. 그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바로 키즈맨이었어요. 주거지 비율이 높고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아서 그렇대요. 다음은 경상도. 요 콜드브루 제품 판매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았고요. 특히 요런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들이 많아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메뉴를 즐기는 걸로 분석됐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주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타 지역이랑 달리 뜨거운 음료가 되게 많이 팔렸고요. 고구마 라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나 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작년 초에 제주도의 역대급 추위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저는 이따 끝나고 마시러 가야겠어요.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아, 냄새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같은 건물 사는 사람들끼리 이러지 좀 맙시다. 지금 찔리는 사람 솔직히 있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환기구로 냄새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그대로 퍼진다고 해요. 다른 집에서 넘어온 담배 냄새 맡아본 사람이 이만큼. 실내 흡연을 아파트 관리소장이 중재하는 법이 작년에 시행되긴 했는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실제 효과는 적대요. 담배뿐만이 아니에요. 청국장, 고등어, 삼겹살, 옆집에서 무슨 반찬 먹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요새 날도 춥고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안 열어놓잖아요. 작년엔 한 고깃집 근처에서 살던 남자가 냄새 때문에 항의하다가 식당 주인한테 흉기를 휘두른 적도 있었어요. 층간소음은 너무 문제가 심하니까 이웃사회센터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냄새는 참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아직 없대요.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간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담배 냄새는 어느 집인지 특정짓지도 못해서 다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게 대답겠죠. 조금만 배려하면 윗집, 아랫집, 옆집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일단 실내 흡연 제발 참아주시고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냄새가 막 엄청 너무 심한 음식이거나 새벽 늦게 풍기는 건 참아봐요. 약속! 여러분, 드디어 주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요. 저 보고 싶어도 참아요. 안녕!